지난달 23일 부임한 조대식 주 캐나다 대사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토론토 방문을 시작했습니다. 조 대사는 오늘 토론토 한인회와 얼티비에 들러 이기석 한인회장과 상견례를 갖고 얼티비 인직원을 격려했습니다. 조 대사는 토론토 방문 기간 동안 한인단체 방문과 간담회, 지상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곧 밴쿠버와 몬트리올 한인사회도 찾아볼 계획입니다. 오늘 얼티비를 찾아온 조 대사는 방송시설을 둘러본 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. 조 대사는 토론토 한인사회에 대해 화합적이고 모범적이라며 캐나다 한인사회를 이끄는 주축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. 화합이 잘 돼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이런 한인사회, 그래서 그 굉장히 바람직한 이런 우리 한인사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. 또 조 대사는 한국과 캐나다는 올해로 수교 50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올해 1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제 그 FTA가 타결됨으로써 앞으로는 이제 경제 통상 관계도 그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온 이런 정치적인 이런 관계, 이런 관계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이제 양국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하나의 두 번째 기둥이 이렇게 될 겁니다. 이중국적 허용과 동포청 설치 등 해외 한인사회의 민원에 대해 조 대사는 본국 정부가 검토 중이라며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1984년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조 대사는 제18회 외무고시로 외교부에 입문해 주 캐나다 2등 서기관과 문화협력과장, 싱가포르와 스웨덴 총영사를 거쳐 주 리비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. 특히 조 대사는 지난 2012년 외교부 인사 당시 외시 기술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를 통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.